어딘 줄까? 사진 입장 후 23. 언니 옛날 사람이네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지금 멸치가 제 집에 왔는데 저랑 육아복 똑같은 거 입고 도전장을 내민다고 하는데 일로 와보시겠어요? 멸아, 지금 보면은 38kg, 저는 오늘 52kg. 지금 골격에서부터 저는 큰 골격이 아닌데도 우리 멸치가 너무 작은 골격으로 태어나서 몸이 쪼그매요. 복근 한번 보여주세요. 밀어줘요. 엉덩이도 한번 보여주세요. 멸치랑 바디 체크를 마치고 바로 상을 차렸어요. 얘는 부리또고, 얘는 파프리카, 사과, 그리고 고구마. 한 200g 정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먹기 전에 허리를 재보는 거. 허리는 제일 얇은 데 재면 되거든? 응. 너 재봤니? 응. 얘는 23 정도가 나와. 어딘 줄까? 1인치밖에 나랑 차이 안 나네? 22.5. 근데 몸통이 이렇게 얇다고? 잠깐, 궁둥이도 재자. 아, 궁둥이 생각보다 뭐? 생각보다 넓어서 놀라시네. 엉덩이도 제일 넓은 곳을 재면 돼요. 31.5 나옵니다. 죄송하죠? 36.5가 나와요. 36.5, 23. 이거 먹고 힘내서 푸쉬업 보여줘. 아, 그럼요, 언니. 오늘은 네 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남산이 왜 왔어? 안 돼. 너 만만한가 보다. 줄 것 같은가 봐. 아니야, 안 줘. 언니 과자도 먹어요? 과자 되게 좋아하지. 생기는 거 있니? 아, 근데 되게 언니 옛날 사람이네요. 우리 오빠 때문에 내가 이거 다 알게 된 거야. 나 원래 다른 학기랑 조청류가랑 이거 땅콩 샌드는 오빠 때문에 좋아하게 됐다고. 와, 땅콩 샌드 이거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던 건데. 언니가 은근 할머니 감성이 있어요. 딱 겉에만 보면 차도녀 막 이런 느낌인데 약간 할머니 감성이 있어. 커피 먹을까? 차 마실까? 차! 저 커피 못 마셔요. 저희의 후식은 커피랑 단호박 마차예요. 멸치 많이 먹으라고 지금 3포 뜯었어요. 탕입니다, 탕요. 남산띠? 멸치 누나가 푸쉬업 한대, 남산아. 남산아, 이번에는 3개 할 거야. 보여주세요. 놀라지 마세요. 일자. 자세 교정해줘도 돼, 내가? 네. 팔이지 좀만 더 아래로 가져와. 더. 더. 아, 이런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깨가 앞쪽으로 튀어나가야 돼. 어. 그 상태에서 갑니다. 오! 하나! 가슴 내밀어! 둘! 어, 이 자세는 어떻게. 까치발 더 들어, 까치발 더 들어. 어. 11, 12, 13, 14, 15, 16, 17, 18, 헐. 19. 대박. 멸치님 밥 먹을 시간이에요. 빨리 앉아. 빨리 먹어. 네. 또 먹을 수 있지? 남산아 누나 좋아? 쇼파가 커가지고 너네 둘이 누워도 너무 남아. 왜 웃어 멸치? 아, 나... 멸치 왜 웃어? 어, 죄송해요. 멸치는 저한테 왜 죄송한 걸까요? 웃겼어요.
여러분 앞으로 멸치의 매력을 기대해 주세요. 우리 멸치가 휴지랑 마스크랑 종이약을 고이고이 접어서 그 안에 편지랑 모토랑 함께 줬어요. 편지는 저 혼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